내려오세요. 혹시 그날요 뭐 찍었어요? 뭘요? 아, 어머니 맛있는 국밥의 비결은 뭔가요? 아이고 엄마 바쁜 죽겠어. 아빠한테 해달라래. 아빠. 아빠. 아 잠시만. 아버지, 아직 안 끝났어요? 진짜 와. 멋있다. 어? 저 사람이지? 뭐야? 저 자식 저거 먹지도 않고 나왔잖아? 안 먹었네? 안 먹은 거 봐. 안 먹었어? 그러네. 안 먹었지? 얼굴이 진짜. 아, 저 선생님들, 아, 제가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정말 사는 게 진짜 너무 힘들어서요, 제가. 아.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시면 안 되죠. 아, 그럼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저 눈 감아 주시면은요, 제가. 저한테 이러실 필요 없어요. 좀 이따 아저씨 좋아하시는 높으신 분들 오셔서 사기죄, 업무방해죄, 명예훼손죄로 논의하실 텐데 그분들과 좋은 말씀 나누세요. 죄관계 뭐 아저씨 말씀 들어드릴 주제나 되나요? 갑시다. 이제 나머진 법이 알아서 처리해 주겠죠. 아니 저기요. 네? 식사 이제 하세요? 말씀하시지. 뭐라도 좀 사올걸. 됐어? 다 먹었어. 잘 해결됐대요. 대표님이 찾아낸 장면 덕분에. 보고 받았어. 신경 쭉 쓰셨나 봐요. 내가? 전혀. 야, 너 왜 웃냐? 나 진짜 신경 안 썼다니까. 아 누가 뭐래요? 괜히 찔려서 저래.